자, 34번 갑시다. Researchers are working on 나는데 work on a project. 섹스를 따라보세요. Work on a project. 이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원래 work on은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진 게 work on이거든. 그다음 I'm working on 이 뜻이 뭐냐면 난 노력하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are working on 명사하면 뭐뭐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다. 뭐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work on a project이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연구자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that ask coastal towns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나왔어요. 쌤이 ask라는 동사가 나오면 항상 고민해 보라고 했죠. 몇 형식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뒤에 to 부정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몇 형식이다? 4형식이죠. 그러면 coastal towns가 are일 거고 지금 how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 자리겠어요? do 자리겠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how라고 하는 이름은 뭐였다? 의문 부사인데 의문부사 how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의주동, 간접 의문문,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명사절이죠. 그리고 how부터 여기까지가 글의 소재입니다. 뭐에 관한 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How they are. 근데 they가 누구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겠지. 이 연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니까 이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해수면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다 해봤지만 뭐에 관한 글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글의 소재예요. 첫 문장에서는 반드시 뭘 찾자? 소재를 찾자. 뭐에 관한 글이냐? Some towns, 몇몇 마을 사람들은요, 몇몇 마을들은 have risk assessment예요. 자, assessment라는 건 assess에서 나온 단어죠. 단어 한번 정리하자. assess, 타동사고요. 무슨 뜻이지? 뭐뭐를 평가하다죠. 동의어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자. 첫 번째 뭐 있나요? evaluate. 또 뭐가 있지? appraise. 평가하다. 또 뭐가 있나요? value도 있어요. value도 타동사로 노모의 가치를 평가하다가 있거든. 그럼 assess, evaluate, appraise, value, 하나만 더 estimate 맞죠? estimate 전부 다 무슨 뜻이다? 평가하다 라는 뜻의 동의어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그럼 여기서는 assessment니까 평가. 그러면 risk assessment가 뭐겠어요? 위험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몇몇 마을들은요 뭐가 있었어요? 위험 평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 평가는 해놓은 거야. 이해돼? 잘 모를까봐 또 하나 여기 세미콜론 보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다시 말해서 몇몇 마을들은요 even 심지어는 모두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세미콜론의 의미가 뭐라고 했지? 즉 다시 말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 그럼 위험 평가라는 게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를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계획은 있어.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it's a rare town that 보이세요? 자 잘 들어 셋 말 이걸 가주어 진주어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문법을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주어 진주어의 대시라고 배울 때는 무슨 대시라고 배우지?
그렇지. 접속사 대시라고 배워요. 그럼 접속사 대시라면 뒤에 무슨 문장 왔겠어? 완전한 문장이 왔겠죠? 근데 지금 is부터 왔거든? 그럼 가주어, 진주어 맞나요? 아니지. 자, 아니라고 대답했으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 뭐라고 부를까?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면 뭐겠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데 is랑 대시 보이면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게 없으면 이것도 반성해야 돼. 뭐라고 하지 이거?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배운 적이 있을걸? 강조구문 하면 아 뭔가 들은 기억은 나는데 못 알아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 샘이 강조구문 어떻게 하라고 했냐. 잘 들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스타일대로 해보면 that 뒤부터 해서 그랬거든? that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얘였다. 이렇게 서겠죠. 해볼게요 내가.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Actually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지? 무슨 뜻인데? 실제로 carry out은 시행하다, 실행하다의 뜻이에요. carry out은. carry out과 동의어가 conduct입니다. practice도 있고요. 그러면 계획 따위를 시행하다, 실천하다의 단어를 가진 단어는 carry out도 있고 conduct, practice, 연습하다 말고 시행하다, 실천하다 뜻이 있어요. 뒤에 계획 쓰면 계획을 시행하다, 실행하다, 실천하다의 뜻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implement까지. 그럼 다 썼어요. 얘네가 전부 다 동사입니다. 타동사고 뭐뭐를 시행하다, 실행하다, 실천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봐봐. 실질적으로,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바로 뭐였다? 이거 where 빼고 해볼게. 뭐였다? 마을이었다. 근데 where네? 그럼 드문, 희귀한 이 뜻이죠, where가. 그럼 드문 마을이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드물었다. 그럼 다 봐봐.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마을은 드물었다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강조구문은 당연히 왜 썼겠어? 강조하려고 썼겠지. 그죠? 그럼 주제문 맞거든? 샘은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조구문인 걸 알아챘다면 it is하고 that을 빼봐. 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is carrying out 동사지? plan 목적어죠? 그럼 여기는 a real town은 뭐가 되겠니? 뭔 말인지 못하네. 강조구문은 it is하고 that을 뺐을 때 문장 구조가 완전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동사 있어. 목적어 있어. 이 타운은 뭐가 되면 되냐? 그럼 평서문처럼 해석해봐. 이제. 레어 빼고 해석해봐. 한 마을이 뭐하고 있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해석됐죠? 이제 레어 붙여서 해석할 거야. 뭐하고 있는 마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다.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 더 해볼게. 봐. 여기 보세요. 이 문장 해석해봐. Few people know the truth.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모른다. 그래서 샘이 이런 걸 얘기해줬어. 준 부정어가 나오면 동사를 부정해라.
부정으로 해석해라. 그럼 사람들은 그 진실을, 사실을 모른다. 이해됐어요? 저 few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rare입니다. 요 단어요. 그러면 얘도 부정해. 동사를 부정하란 말이야. 그럼 마을이 뭐하고 있지 않다? 계획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 오케이. 다시 읽어봐. 그러나부터 앞에 뭐 있다고 했죠? Have a plan. 계획은 있어. 근데 뭐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는구나. 'One reason we fail to act on' 나는데 'act on'은요 조치를 취하다 써보세요. 'act on' 조치를 취하다. 원래 뭐뭐에 맞추어 행동한다인데 조치를 취하다 라고 해석을 써보세요. 'climate change'가 뭐지? 기후 변화죠. 하나 더 'fail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하다로 써봐. 뭐뭐 하지 못하다. fail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뜻 많이긴 한데 그거 말고요. 뭐뭐 하지 못하다. 적었어요? 문장 구조 보세요. one reason 주어지? 동사 바로 왔나? 끊어. 그 뒤에 뭐 붙었죠? 주어 동사 또 붙었지? 그럼 무조건 수식? 그럼 reason이 주어죠?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아 길어졌다?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 길어졌죠. 그럼 뭐 찾자? 두 번째 동사를 찾자. 그게 여기죠? 예. 근데 두 번째 동사가 하필이면 비동사네? 누구 자리? 본동사 자리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 비동사가 문제로 나오면 100% 수일치 문제로 나올 거다. 그럼 누가 주어입니까? one reason부터 change까지 전부 다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 주어는 한 단어라고 했다. 누구죠? reason. 단수죠? 단수. 간단한 문제야. 수일치. 이제 자리 r 나오면 틀려요. 자, 주어 부분을 한 번에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이유가 되겠어? 기후 변화의 액션, 뭐 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오케이 잘했어. 기후 변화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주어지. 됐나요? Common belief that. 자, 배운 친구들은,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the belief that 하면 떠오르는 문법 내용이 있어요. 뭐다? 이제 떠올라야지. 동격절. 그래서 뭐뭐라는 믿음 하지 마시고 뭐뭐라는 생각. 동격절 나오면서 뭐라고 했지? 이거 동격절이잖아요. 동격절 나오면 뭐다? 주제문.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출제가 됐죠. 보이시죠? 오케이. 한 번 더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 뭐뭐라는 common belief, 뭐겠어요? 흔한 생각 또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국어적으로 연습해. 한 가지 이유는 뭐뭐라는 믿음 또는 생각 때문이다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기를 보시면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은 당연히 무슨 문장이 왔겠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겠죠. 그걸 우리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 접속사 대신 무슨 절이다? 분명 명사절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명사와 명사절이 나란히 나오면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는 동격절이라고 한다고. 문법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항상 that은 what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뭐뭐라는 생각. 그게 이유인 거죠. 그럼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일 거란 말이야. 더 읽어봐야겠지. 약간 읽었죠? 자, 빈칸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잘 봐. 어떻게 선생님 푸는지. 지금 빈칸 문제가 지금 읽어보시면 주제문이죠. 분명. 주제문이 지금 빈칸으로 나온 거야. 그럼 위에서부터 빠르게 써머리 한번 해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첫 번째, 글의 소재가 뭐였죠?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없어. 그 다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래. 됐지? 자, 빈칸의 힌트는 어디 있다? 뒷문장이 있습니다. 잘 들어. 근데 선생님 왜 정리하라고 했어요? 정리는 하셔야 돼요. 빈칸 완성 문제는 100% 논리 완성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하고 답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빈칸 완성 문제가 나오면 지금까지 내용을 쫙 써머리 한번 해보고 머릿속으로 우리 뭘 생각해야 돼? 빈칸이 지금 중간쯤에 왔지? 그럼 빈칸의 힌트는 뒷문장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뭐야? 왜 실패했냐야. 이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올 거라고. 읽어보자.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가 was a prediction about인데 predict 동사 아시죠? 예측하다. 그럼 prediction 명사예요. prediction about the future. 힌트 이미 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다시 한번. 뭐가? 기후변화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대요. 그 다음 잘 봐. 콤마 찍고 등장한 so가 왔지. 앞문장 내용이 뭐죠, 그럼? 원인. 콤마 so 뒤는 결과. 그래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데 과학자들이요. Talked about it. 이시 뭐죠? Climate change겠지? 기후변화. 그럼 집어넣고 해석해. 그걸 해석하지 말고.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In the future tense. 여러분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걸 tense가 시제입니다.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요? 미래 시제. 그렇지. 잘 들어. 지금 힌트가 이거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죠. 빈칸 문제의 힌트는 뒤에 있다고. 읽어봤더니 결과가 중요해. 근데 결과 내용이 뭐였냐면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무슨 시제로 했대?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생각해봐. 이게 실패의 이유지 않겠니?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빈칸 뒤에 있는 문장에서 반드시 힌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반드시 힌트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럼 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콤마 소가 기준으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라고 했어요. 그럼 결과를 마지막에 얘기했으니까 결과가 중요하겠지. 읽어보니까 과학자들이 뭐 했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 그게 문제겠어? 기후변화 얘기한 게 자체가 문제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겠어? 미래 시제로 얘기했다는 게 문제겠지. 그게 문제점 맞아요. 이게 힌트라니까? 이게 문제점이었겠구나. 힌트로 잡아서 답을 찍어야 될 거야. 여러분들이 답을 찍은 정답은 주제문이겠죠, 분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동격절의 내용은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요? 그럼 그 주제문의 내용과 이 빈칸 뒤에 있는 이 내용하고 어떻겠어? 일맥상통하겠죠. 분명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찍은 답에
이 미래 시제에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없다면 그건 오답인 거야. 반대로 미래 시제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찍은 정답 보기에 있다면 그건 답이 맞겠죠. 그러면 힌트는 하나밖에 없냐? 아니요. 밑에서 쭉쭉쭉 내려갈수록 더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힌트는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고 더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냐? 시간 싸움이에요. 실제 모의고사 수능 지문이라면 우린 시간에 쫓기거든.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시간이야.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은 빈칸 완성 문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질질 끌면 안 되는 수준의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봅시다. 자, this became a habit.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쌤이 이런 얘기했지?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찾아라. 이것이 습관이 됐답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용 얘기해 보세요. 미래 시제로 이야기했다는 것.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쓰면 돼요. 미래 시제, 간단히 씁시다. 미래 시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So that,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뭐 한대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무슨 시제를?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잖아요. 그 다음에 even though 왔는데 양보에 접속사겠죠? 양보의 접속사는 잘 봐. 부사절이겠죠? 분명 중요한 내용은 부사절에 있을까? 주절에 있을까? 이건 주절에 있어요. 근데 위치를 보세요. 뒤에 왔죠? 얘를 지금 뒤에 썼죠? 그러면 한 번을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Even though 해서 어떻게 하라고? 뭐뭐이기는 하지만.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We know that. 자, know라는 단어는 알다의 뜻이지만 쌤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미 과거부터 알고 있는 사실, fact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know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지만? Climate crisis, 기후 위기죠. 이게 기후 변화에서 바뀐 거지 지금 단어가. 같은 거잖아요. 기후 위기가 is ongoing. 이게 핵심어거든? is now in process. 무슨 뜻이에요, 그럼? progress라고도 돼요. process보다는 progress가 좋겠다. 지금 어떤 상황? in progress니까 진행 중인 상황에 ongoing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ongoing. 이게 단어인데 진행 중인 이란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행 중인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어떤 사실을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 know라는 동사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학자들은 뭘 사용한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게 우리가 실패한 이유예요. 그럼 지금 빈칸 뒤에 두 문장 읽었거든? 둘 다 똑같이 언급한 게 뭐야? 미래 시제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해 준 게 뭐야?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기후변화라는 건 미래 일이 아니야. 막 폭우 오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마치 이걸 무슨 일인 양? 먼 미래 일인 양.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지금. 그죠? 우린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된대요. 대비. 대비라는 얘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대비하자 미리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단어야, 그 단어는.
대비가 아니라 대처해야죠.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과학자들조차도 지금 뭐 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시제를 쓰고 있다? 미래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되었다 라고 비판하는 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Acti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인 거지. 이해합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내용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이제 한국말로 정리를 해봐. 써머리. 이제 더 안 읽어도 돼요, 이제. 이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라는 생각. 뭐라는 생각이 실패 이유야? 기후변화는? 한국말로 정리해봐. 기후변화는 뭔 일이다? 미래의 일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기후변화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래 일이구나, 미래 사건이구나 라는 믿음, 생각.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실패한 이유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내용과 가장 유사한 보기를 찍으시면 답인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논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도출했는지 과정이 중요한 거야. 빈칸 완성 문제는 쌤 말 잘 들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안 돼요. 문제를 한 문제 풀든 두 문제 풀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 내신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똑같은 질문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 과정을 훈련하는 거야. 아, 이 지문의 논리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구나. 이런 단어가 힌트구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주제문이구나. 이걸 연습하는 거야. 절대로 독해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내용 위주로 정리했어. 안 돼요. 수능이나 내신은 절대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중등과 고등의 차이점이야. 중등은요, 내용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쵸? 고등은 절대 내용 위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용은 너희가 다 해설지도 있고 알아. 그 내용을 왜 물어보겠어? 내용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이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단어도 외웠어. 난 공부가 된 거야. 가장 중요한 걸 안 했지. 뭘 안 했지? 논리를 안 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단어의 표현에 동의어들까지 학습하지 않았죠. 분명 쌤이 얘기했지만 고등 올라가시면 선생님들은 단어 바꿔냅니다. 그것도 어디서 낸다고 했지? 주제문에서 바꿔낸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 전체 중에 어떤 문장의 주제문인지를 모른다면 전체 다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가 되는 주제문, 이 정도 지문을 40개 지문이 나오실 텐데 이 40개 지문을 다 외울 수 있나요?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워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고등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적었죠? 정리되셨죠? 자, 이제 복대예요. 빈칸 완성 문제는요.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특히 영어로 된 보기가 나온 문제일수록. 더 읽어볼게요. 잘 봐. 자, 그 다음 봐봐. 여기까지 했었죠? 과학자들은 또한, 자, 쌤이 여기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also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한국말도 그렇거든. 얘는 노래를 잘해. 근데 얘는 또한 공부도 잘해. 그럼 또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게 더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영어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also 얘기했네?
그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힌트야. 과학자들은 또한 자주 종종 focus on regions. 문장 구조 잘 봐. 주어지? focus on. 동사죠? 목적어인 명사. 왔죠? region이라는 단어는 area하고 동의어잖아. 그지? 지역. 그럼 어떤 지역에 집중하냐? 초점을 맞추냐? 집중하다가 좋겠죠, 여기서는? 물어보자. 여기에 나오는 affected는 동사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죠. 동사가 여기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으면 이 목적어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겠어? 그렇지, 분사가 온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현재 분사 안 쓰고 과거 분사 썼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향을 미치다의 단어들이 affect도 있고 또 해볼까? influence도 있고 하나 더 해보세요. impact도 있거든요. 전부 다 타동사죠? 무슨 뜻이었니?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배웠죠? 이 단어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했어, 내가. 그럼 봐봐. 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이 지문이, 이 문장이. also 들어갔어요. 어? 주제문이네? affect 들어갔어. 이 한 문장 안에 주제문스러운 단어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 그리고 위치도 잘 봐. 밑에서 몇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근처죠. 주제문이야. 어딜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걸 눈치챘으면 좋겠어. 나만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눈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봐. also 보여. affect라는 단어 보여. 주제문. 위치적으로도 밑에서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근처. 봅시다. 과학자들은요. 어떤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합니까? 기후. 위기죠. 그냥 위기라고 쓰여있지만 우리는 무슨 위기라고 보면 돼? 기후 위기겠죠. 그러면 그 기후 위기에 의해서 뭐? most affected니까 가장 영향을 받은 지역에 집중한다는 거죠. such as는 해석 아실 거야.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전 치사구요. 샘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지? 이거 예시다. 그럼 예시 하나만 봅시다. 요것만. 읽어봐. 방글라데시. 들어는 봤죠? 그럼 방글라데시와 같은 지역이지. 그럼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 기후 위기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에 뭐한다?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지만 콤마 위치가 나왔어요. 이 전까지 무슨 문장이 왔지? 전치사 such as예요. 명사 or 명사예요. 그죠?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콤마 위치가 왔으니까 이거 무슨 쪽 용법? 계속적 용법. 그럼 우리 알고 있는 문법 해봅시다. 콤마 다음에 누가 오면 안 된다. 관계 대명사 that과 관계 대명사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 문법 나올 수 있겠죠. 하나 더 얘기해보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왜 썼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다? 이 뒤다.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여기입니다. 그럼 선행사가 누군지 찾아봐. 얘잖아. 방글라데시. 이 방글라데시는요. For most Americans인데 위에서가 아니야. 누구누구에게는. 잠깐. 그럼 누구에게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무슨 격이냐? 동사부터 왔는데. 주격이죠? 그러면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지? 그 빠져있는 주어가 누구게?
선행사인 방글라데시. 그럼 다시 넣어서 해석해봐요. 여기다 넣어서 다시 한번 봐봐. 중요한 내용 뒤라고 했으니까 집중해서 봐.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Physically remote예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하지 말고 제발. 물리적으로 어떤 곳이냐? 멀리 떨어진이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 얘기 왜 했을까? 이것도 실패의 이유예요. 쌤이 지금 빈칸에 뒷문장에 힌트가 있다고 했는데 빈칸 뒷문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실패의 이유 그게 뭐였지? In the future tense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맞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 미래 시제로 얘기한다. 이게 왜 문제였지?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미래로 나타내니까 문제다. 이해됐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 방금 얘기했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야? 왜? 대부분의 이글 주인공이 미국이들이야. 대부분의 미국 애들한테는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아니 그럼 저 나라가 홍수나고 저 나라가 가뭄된 건데 왜 우리나라가 왜 우리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합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지금? 유럽에서 펄펄 끓는답니다. 뉴스 봤죠? 엄청나게 덥대요. 지금 이라크 뉴스 봤어요? 어젠가 오늘인가 나오던데 이라크라는 나라가 지금 50도가 넘는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이라크라는 나라였냐? 나라를 빼고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운 곳이에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곳. 무슨 문명? 들어는 봤을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럼 중요한 곳 아니야? 중요한 곳이에요. 들어봤잖아.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봤잖아요. 그 인류의 문화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곳이에요. 나라를 떠나서. 근데 그곳에 날씨가 지금 어떻대? 50도가 넘어요. 물론 전쟁 겪었기 때문에 전기도 열악하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에어컨도 없고 수도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돼. 그러니까 죽겠지 아주. 죽을 맛이지. 아니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요. 전기가 없다니까. 발전 설비가 없어갖고. 그럼 우리가 뉴스로 우리는 에어컨이 나오는 방 안에서 뉴스를 보면서 아, 저 나라 사람들은 힘들겠다. 우리는 아니니까 다행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 이라크란 나라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아니요.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이상기후가 우리나라에 닥치지 않은 법이 있어요? 닥쳐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요, 텍사스라는 곳 아시죠? 텍사스가 어떤 곳인, 느낌이 어때? 더운 곳인 것 같아? 추운 곳인 것 같아? 더운 곳이죠? 근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야, 거기가. 거기에 폭설 내렸어요. 반도체라는 기계는 굉장히 정밀하고 민감하고 예민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거기는요,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가장 지역적으로, 기후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공장을 짓지 않았겠어? 그게 텍사스였다고. 근데 뉴스 보셨잖아요. 텍사스에서 무슨 일 났지? 폭설. 헐. 쉽게 말하면 사막인데 폭설이 내린 거야. 말 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 그 전기 끊기고 난리 났었단 말이야. 사막, 너네 집이 사막 기운데 난로 있겠어 집에? 없겠죠? 쉽게 하면 알래스카 사는 사람 에어컨 갖고 있겠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한테 눈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영하권 영하 20몇 도까지 떨어졌대요. 그게 왜 그랬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뭐죠? 제트기류?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권에 해당되는 그 엄청나게 낮은 기온의 기류가 텍사스까지 닥쳤대요. 그럼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따뜻한 곳에 살던 사람들인데 난로라는 건 있지도 않을 텐데 영하 20도를 겪어봐. 어떻게 되겠어? 생 난리가 났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겨울이 다가와요. 지금 비 내리는 거 심상치 않잖아. 막 115년 만에 뭐 최악의 홍수라며. 겨울이 두렵지 않아? 아직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 되면 사계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쌤 아들한테 그런 얘기에다 농담삼아?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바나나를 기를 수도 있겠다. 농담 같지가 않아 진짜. 바나나 하면 어떤 기후예요? 열대우림 기후잖아요. 가능도 할 것 같아 이대로 가면. 소나기가 아니라 우기 같지 않아 약간? 느낌이? 우기 알죠? 비가 막 엄청나게 왔다가 금방 끝이고 날씨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동남아 쪽 날씨거든. 비슷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 정도 우리나라가 열대야기후가 날씨가 되면 러시아는 사계절이 생길 거예요. 러시아는 개꿀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자, 암튼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빈칸 뒤에서 힌트를 중요한 힌트를 찾아야 되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는 어디 있습니까? 얘죠. 쉽게 말하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자, 내가 이런 거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내용이면 마이너스로 바꾸라고 했죠. 그럼 바꿔보세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를 말로 뒤집어봐. 멀리 떨어져 있다? 바꿔. 부정문으로. 가까이 있지 않다. 돼요? 연습하세요. 그게 논리니까. 그럼 보자. 뭐라는 생각 때문일까? 실패 이유는? 1번. It is not related to science. 과학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죠.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주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 어때? 공간 왜 나왔겠어? Physically remote. 나오죠? Physically remote가 있으니까 space 맞네요. Time은 이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답이네. 3번.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혹은 효율성입니다. matter는 동사인데 문자가 되다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the most는 부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럼 자동사의 matter는 뜻이 뭐냐? 쌤의 count, 자동사의 count와 동요라고 했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니죠. 4번, careful planning인데 자, 계획이죠. 혹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careful이에요. careful 뜻이 뭐예요? 조심스러운 또는 신중한. 그럼 신중한 계획이 좋겠네. 신중한 계획이 fix the problem이에요. 문제를 자, fix는 또 두 가지 기억해봐. 하나가 뭐였어? 첫 번째, 고정시키다. 는 아니겠죠? 문제를 왜 고정시켜? 두 번째 뭐겠어? 수리하다, 고치다? 그래서 뭐겠니? 수리하다, 고치다 뜻인 것 같은데 문제를 뭐 할까? 해결하다가 좋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fix는 우리가 알고 있는 solve하고 느낌이 같아야 돼요. 풀다, 해결하다. 오케이? 그러면 신중한 계획이
신중한 계획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니죠. 5번. It's too late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Prevent A from B, ing. 보이세요?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그럼 이 시간의 킹이 뭘까? 기후 변화겠죠. 그럼 기후 변화를 집어넣어서. Climate change. 그럼 기후 변화를 일어나지 않게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봐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도 맞겠지만 투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해석되지? 그럼 뭐 하기에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 믿음. 어떤 게 답인 것 같아? 2번이죠. 그리고 논리로 찾아야 돼. 타임 힌트 어딨다? 예. 스페이스 힌트 어딨다? Physically remote. 보이시죠? 아주 좋은 문제야. 요 문제의 답을 맞췄다로 끝날 게 아니라 나는 이 2번을 답으로 찍어서 맞췄을 때 얘와 얘를 난 정확하게 힌트를 찍어서 맞췄다. 그게 공부야. 쌤 봤을 땐 나머지가 아니라서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이 부분과 physically remote라는 단어를 잡아내서 time이라는 단어와 space라는 단어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그런 논리 완성이 된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아니야? 다시 정리해보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짝 내용을 바꾸면 뭐라는 생각 믿음 때문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쌤이 지금 나온 내용이 시험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 동격절의 부분, 빈칸 뚫은 부분은 그대로 낼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아, 여기가 중요했으니까 선생님 이걸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내겠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주제문은 내용을 바꿀 순 없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살짝 바꿔서 새롭게 지어낼 수 있어요. 그게 고등 문제야. 그래서 고등 내신이 어려운 거야. 쌤 얘기했잖아. 내용 안다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죠.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여기 있는 거 외웠어? 시간, 공간 다 외웠어? 그게 시험 대비가 아니야.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이 부분 특히. 뭐였다? 뭐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 번 더. 이 단어 힌트를 집어봐. 괜히 보여준 거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단어 외우셨죠? 네 개 외워봐.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그럼 그 단어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내용적으로 맞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이 보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예문까지 내가 미리 다 집을 순 없어. 나도 신이 아니야. 근데 예측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낼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냅니다, 선생님들이. 아시겠죠? 시험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잘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합시다.